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약 113억 원을 받는 동안,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약 68억 원을 받는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한 회장이 있다? 그것도 무려 6년 동안? 네, 오늘의 이피플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.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지난 2017년 이후 6년 동안 보수를 안 받고 있죠. 지난해 8월 경영에 복귀한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이후에도 무보수, 미등기 경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에겐 배당금이 있죠. 작년 이 회장은 배당금으로 약 3천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기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. 현재 이재용 회장이 부담해야 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주식 상속세는 약 3조 원가량으로 이 회장은 6차례에 걸쳐 매년 이 상속세를 나눠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담을 뒤로하고 그는 유삼성을 내걸고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보수와 상관없이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건데요. 복권 이후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업을 챙기는 이 회장, 그룹 미래를 위한 조단위 반도체 투자까지 발표했습니다. 한국을 이끌 유삼성, 이재용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이피플 마치겠습니다.